이수녀님이 좀 큰 힘을 얻고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구 만나고 오셨죠? 이해찬 전 당대표님이요. 이해찬 네. 대표님. 네. 저도 가끔 힘들 때 이해찬 당대표님 네.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아, 맞아요. 네. 와,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번에 이해찬 당대표 전 대표님 만나고 오셨는데 좀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아직도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검찰개혁? 네. 그걸 가지고 가서 여쭤봤어요. 지금 검찰개혁과 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라고 하세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사권 그 조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다음 정부가 그렇죠. 수사 기소 분리를 하려고 했대요. 예. 근데 이 다음 정부가 윤석열이 씨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 이걸 해내지 않으면 저렇게 지금 들어온 소중한 우리 2030 지지자들이나 강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을 잃게 된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 그분들은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저 얘기랑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을 규탄을 하러, 촛불시를 거꾸로 이제 민주당 규탄 그렇죠. 시위를 하러 다닐 텐데. 그럼 내부 분열이 또. 지방선거 끝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가 그랬지, 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강남 3구나 이 비싼 아파트들 특히 광주의 경우만 해도 비싼 아파트는 광주인데도 39%가 네, 저축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을 이해찬 전 대표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과 이제 언론사 권력하고 이제 그 대기업 재벌 권력 자본 권력이 합쳐져 가지고 기득권 카르텔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르텔 앞에서 절대 다수 국민은 약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절대 다수 이 기득권이 카르텔이 카르텔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계급이 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급이 됐다. 어느 순간 이념을 떠나서 예. 이거 보수 계급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을 소유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보수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계급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카르텔을 깨달라고 그때 촛불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깨달라고. 근데 이거를 못 깼잖아요, 민주당이. 네, 네. 이걸 깨주는 게 그게 민생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다수 말이에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민생을 살든 뭘 하든 이 카르텔이 깨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점점 사람들은 자기를 집을 소유하고 집값이 올라가면 점점 보수화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네. 있거든요. 자본주의에서. 특히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금 양보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자꾸 없어져가지고 그게 요즘이거든요. 참 이해찬 대표님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생존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이런 말 듣는 선배 정치인이 계시구나. 너무 뿌듯했겠네요. 너무너무 제가 든든하고. 이제 예,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 가는 길이 옳았구나. 그렇게 그런 이해찬 당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180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어정쩡한 국회의원님들 보면 의원님들한테 이해찬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찍스를 못하죠. 법사에서도 이해찬 막 계속. 왜 그러면 다 그분에게 공천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 180석 만든 분이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법사에서도 이해찬 막 계속 그랬어. 예. 네, 그러니까 반박을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해찬 대표님한테 나와서 말씀을 해다오 그랬더니 네가 나가서 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네? 네. 아니 이해찬 대표님 저도. 좀 힘들고 뭐 네. 얘기 듣고 싶으면 좀 찾아가고 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정말 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님은 딱 얘기하면 모든 걸 이렇게 딱 꿰뚫 거로 보고 있어요. 대표님 이건 왜 그래요? 그럼 뭐 그런 거지. 네. 뭐 쟤네들이 뭐 처음부터 뭐 너무 이게 다 뚫어보시는.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짓는 거 그때 예결위인가 계셨대요. 네네. 지금 새로 청와대 짓려면 2조
2조 정도 든대요. 새로 국방비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위태롭지 않게 청와대를 만들려면 2조가 걸린대요. 그렇죠. 그 기반 시설들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벽 하나하나가 막 사실 국가 기밀이래요. 근데 그 벽 하나도 1m 이상으로 지어야 되고. 그렇죠. 두께가. 그거를 지금 현재 국방부에 있는 그 건물에는 그걸 입힐 수가 없대요. 그렇죠.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2조가 된다는데 2조. 우리 소상공인들 5천만 원, 3천만 원 없어서 폐업하고 쓰러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네. 민주당이 이번에는 야당이에요. 네? 이제.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새로 2조 들여서 한다고 왜? 하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도 그거 이성적이지 않을까 네? 벌써부터 대통령 현직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잖아요. 솔직히 그 2조를 그 우리 소상공인들 빚 탕감해주면 얼마나 그렇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고 네? 아니면 폐업자 지원이나 네. 현재 그 좀 더 두터운 지원, 손실 보상.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2조는 폐업자들,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현재 손실 보상도 중요하지만 폐업자 구제 정책을 민주당이 좀 해야지. 그분들한테는 그게 진짜 2조면은 몇 3천만 원씩만, 5천만 원씩만, 1억만 줘도 몇 얼마죠? 빨리 계산해 봐요. 1억, 예, 1억씩만 1억에 줘도 만 명이면 2조니까 100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99,999명이 모이면 아 9,999명 2만 명 지원할 수 있네요. 1억씩 폐업자 응? 2만 명을 1억씩이고 20만 명을 1,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그래. 아, 계산 왜 이렇게 잘해? 저요? 네. 이상하게 제가 머리가 좋아요. 희한하네. 예.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2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을 지원해서 폐업자 어? 20만을 아니, 저 멀쩡한 청와대 두고 옮긴다면서 2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죠. 예? 네? 예. 네. 진짜 저는 제가 촛불 시위하러 나가야 될 판국에 지금 아유 속상해. 아니, 너무 속상해.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 이해찬 대표님 저도 조만간 한번 좀 얘기 좀 저도 좀 듣고 올게요. 네네 그러시길 그, 바랍니다.